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HIV 연구기관들이 2006년부터 올 1월까지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자 1,474명을 조사한 결과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추세인 세계적인 흐름과는 상반된 결과로 충격적입니다. HIV 감염자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고 2016년엔 1,199명이 발생하는 등 누적 감염자 수가 15,108명에 이릅니다. 젊은 층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때문입니다. 2006년엔 신규 감염자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많았지만 2014년 이후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는 2007년 130명에서 2016년엔 3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인 10대도 2007년 17명에서 두세 배 증가해 10대와 20대를 합치면 해마다 4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인 줄 모르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감염시키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해서 내가 파트너가 많다 그러면 내가 감염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 검사를 해서 치료에 들어오면 치료된 사람이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이승간 접촉이 감염의 주된 경로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층 면접조사 결과는 동승간과 양승간 성접촉이 6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71.5%, 10대는 92.9%가 동승간과 양승간 성접촉이 감염 원인으로 조사돼 청소년기 성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성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TBC 정병원입니다.